산으로 날고 싶었어요. 제가 내보내봤어. 아, 지금도 정말 가능해요. 여기 근처 가면 이제 스카이다이빙 요즘에 되게 급한화되어가지고요. 번지점프도 할 수 있고 스카이다이빙도 할 수 있고 농구 선수가 잠깐은 또 되고 싶었던 꿈을 꾸고 있었다가 미술을 또 오래 배웠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꿈을 좀 갖다가 스포츠 기자가 되는 게 저한테는 네, 꿈이었었는데 지금 가슴을 하고 있어요. 재능이 특출하게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늘 연습 벌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민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뷔하는 5년의 연습 기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런 꾸준함이 지금의 성민 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예요? 골프. 요즘에 신동 씨가 골프를 관심 갖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골프 치는 맛이 좀 살아났습니다. 저 요즘에 관심은 여행하는 거. 지금 어리니까 유럽 쪽 배낭여행 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슈퍼주니어는 내게는 누가 같은 거. 많은 형들과 친구가 생긴 거.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 꿈을 키워나갈수록 그 꿈을 한 계단씩 이루어주는 게 저의 슈퍼주니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요리사가 아 잠깐만 잘한다고 할 수 있나? 잘한다고 할 수 있나?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딱 그 레시피를 대봐요. 저는 약간 간식류를 되게 좋아해서 고구마 맛탕 되게 좋아해요. 고구마 맛탕. 맛탕 진짜 맛있어요. 영화 추천 저에게 받아요. 저희 팀 멤버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모든 가수들이 해외 나갈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오고 영화 추천해달라고. 앞으로 나오는 신인 후배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배님들도 항상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안에서 열심히 같이 꾸준히 활동을 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즐기면은 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보세요. 계속 생각하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화이팅 하시고 지치지 마시고